실패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힘든 점도 뭐 있었어요. 아무래도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리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다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 비슷한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나지 않을까. 이제 그날 이제 다양한 검사를 했죠. 이제 두 분이 검사한 결과 이제 두 분이 기질이 굉장히 다르세요. 뭐 이미 알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거를 얘기할 때 꼭 오빠랑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다 상담을 할 때? 혼자만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내가 한 선택이 맞을까? 힘든 것 같아요. 슬기한테 조금 미안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보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오빠랑. 근데 거의 다 왔는데 막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떡하지? 뭔가 내가 또 실패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감정에 그냥 휩쓸려 버린 거죠, 완전. 응, 왜 이렇게 추워? 다 밀어서? 어? 아니, 의자 빼주려고. 아, 진짜? 안 하던 것을. 여기 와봐. 아, 그럼. 추웠어? 아니, 엄청 춥던데? 춥지? 어, 엄청 춥어. 눈이 빨간데. 어? 눈이 빨개. 어, 좀 피곤했어. 잔, 자기야, 내 코스 왔지? 어. 봐봐. 어, 땡큐. 이쁘다. 이쁜데? 되게 기분 좋으라고. 아, 진짜? 응. 물 좀 달라고 그럴까? 어? 따뜻한 물? 아, 맞네. 어, 맞아, 맞아, 맞아. 물 좋지. 응. 어, 멋부리고 오셨네요. 응. 남친룩. 남친룩. 진짜 평소에 안 입는 거. 어, 저기다 신발 봐봐, 신발. 왜 안 하던 안 걸 많이 해? 하나도 아니고 두 개 하고 세 개 하고 그래? 안 하던지?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검사를 받았잖아.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검사를 받았잖아. 아, 검사? 결과를 이제 어떤 그런 성향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를 또 들었고. 아, 그치, 그치. 알고는 있었지만, 뭔가 이제 그렇지. 전문가 분에게 이제, 그치. 그치. 정확한 이제 나는, 설명을 들었지. 나도 자기한테 좀 한 발자국 더 알고 다가가는 그런 검사였잖아. 근데 우리가 그날 한 발자국을 다가가지도 못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 과거는 과거고,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 같이 살아야 될 날들이 더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긴 했었어.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아까 내가 거기서도 느꼈던 게 그거야. 우리가 마지막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거기서도 이제 나는 처음에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건 사실 조금 무섭기는 했어. 왜냐면 내가 안에서 뭔가 그러니까 최악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나를 꺼내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말을 해버릴 것 같아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 검사한 결과를 듣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거라고 알았는데 전혀 다른 감정으로 시간을 보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울 검사인가는 오빠 입장에선 아니겠지만 나는 그런 말에도 눈물이 나는 사람인 거야. 나는 감정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인정해주길 바라는 거야. 나도 오빠를 인정하려고 선생님의 말을 들은 거야. 아, 이 사람은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그렇게 못 느낄 수 있구나. 이런 나의 감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얘기했었죠, 아마. 나한테 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게 나한테 조금 힘들다고. 그 부분을 얘기한 거야. 전혀 몰랐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알았어. 다음 다 알았어. 가자. 내가 그만 나가볼래.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가 최악을 생각하는 이유가 오빠가 피해버리니까 그렇게 드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오빠는 감정을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황에 싫으니까 그냥 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 상황이 왜 싫은 거냐면 승기한 그게 그 상황이 왜 싫은 거냐면 승기한 이제 오빠는 일단 자기가 말이 빨라지고 언성이 높아지잖아. 그럼 나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더라고 생각해. 일단 말이 엄청 빨라지고 말을 빨리 하면서 입술도 막 눈도 막 움직이는 그 표정들이 있어. 그리고 언성이 일단 톤이 올라가. 맞아. 그러면 나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저건 지금 화가 나 있거나 뭐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게 싸울 때는 그럴 수 있지. 싸울 때는. 싸울 때는 우리도 사람이고 연인이고 하니까 당연히 싸울 때는 그럴 수 있는데 풀 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풀 때는. 근데 풀 때도 마찬가지로 뭐 눈물을 흘린다던가 뭐 이렇게 감정이 입이 막 말이 빨라지던가 그러면 난 아직 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나도 좀 우리 전날 싸운 것도 있고 하니까 안 풀린 것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더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지 않겠지. 우리는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내가 잘 적용하면 잘 지내지 않을까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먹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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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가자. 이쪽. 이렇게 갈까? 자기 너 이거 와봤어? 시청? 시청, 어. 시청 와봤지? 나 안 와봤어. 처음 와봤어, 여기. 나요? 여기서. 저번에 했었잖아. 뭐? 아, 그때도 여기서 했어? 그치. 왜? 그때 파주에 있었으니까. 일산 아니었어? 파주. 아. 그때 일하는 데가 파주였어. 아닌가? 파주. 맞아. 아, 그럼 여권도 여기서 만들고. 가인이 여권. 그치. 가인이 여권 여기서 만들고. 좀 깜짝 놀랐네. 너무 카페로 가야 되지? 옷도. 이거 갖다 놓고 있어. 가방을 놓을 때가. 네. 근데 오늘 이거 쓴 거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나는 엄마한테는 말했거든? 어. 나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아버지한테 전화 안 드려도 돼? 안 해. 아니 그래도 이제 내가 또 통화해드려야 될 수도 있고. 안 받으면 말고. 아 아빠 무서운데. 내가 먼저 해? 아니 내가 미국에 있는데 내가 해야지. 여보세요? 아빠 뭐해? 왜 뭐해? 밥 줬어. 어? 아빠 갔다 왔어 일? 오늘 쉬는 날이었냐? 아 아니 나 뭐야 이거 오빠 아빠 나 오늘 이거 혼인신고 한다고. 나 오늘 이거 혼인신고 한다고. 해요? 어? 하라고 불러 해봐 해요. 언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유 제가 먼저 연락 드렸어야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그래요 해야지 뭐 어차피 네. 하는 건데 그치? 네. 저희 이번 이제 책임감 있게 잘 살겠습니다. 아니 그럼 당연해야지. 아니 내가 봐서 너무 네. 진직해서 될 것 같아. 아니 감사합니다. 슬기가 아침에 말씀 못 드리고 왔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전화 드리자고 해서 그래야 뭐 네. 난 새롭게 보기 같은 사람이야. 알겠어 아빠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잉. 뭐지 왜 이렇게 쿨하지? 그래도 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엄마가 말했나 아침에? 그런가. 그랬을 수도 있고. 엊그저께 엄마하고 얘기할 때도 조금 걱정은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걱정은 당연히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긴 하더라고 맞아 뭔가 근데 우리가 그래도 결심이 섰을 때 나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것도 맞는 거 같아 맞아 그것도 맞는 거 같아 그리고 이걸 보긴 봤거든? 근데 난 이걸 내가 낸 적이 없어. 아 진짜? 그래서 조금 생소하네. 쓰긴 썼으니까 내가 나는 로기 낳고서 이거를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좀 신기한 솔직히 나는 여기 이게 두 번째야. 똑같은 장소야. 아 여기 왔다고? 여기서 지금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는 거야. 사람만 바뀌었네. 무슨 년 무슨 철이야? 어지련의 쇠철. 아 강하네 역시 강하네. 강하다 강해. 사수. 이제 나 쓰면 돼? 오. 아, 한문. 나는 이거 진짜 좋은데, 자기야? 나 이거야. 오, 한글이구나. 부럽지? 와. 우리 엄마가 나 편하라고 이렇게 지어줬지롱. 요즘 사람. 어, 엄마가 지어주셨어. 인진의 이미지. 갑시다. 갑시다.